더 시킵니다. 오늘은 화분과 같은 면을 채울 때 사용하는 우븐 필링 스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화분이 있는데요. 화분에 제가 세로로 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화분의 줄을 따라서 기둥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 도안의 윗부분에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직선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선으로 가셔서 가지런히 해주는 게 좋겠죠. 바구니를 짜실 때는 바늘의 요 뒷부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실의 위로 바늘을 올려주세요. 위쪽으로. 그 다음은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아래로 내렸으니까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은 바늘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다음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도안의 오른쪽 끝에서 바늘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바늘의 뒷부분을 이용을 해서 선을 조금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 선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바늘을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을 올려서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은 내려주세요. 아까와는 반대가 되겠죠?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내려주세요. 그 다음 다시 내려주시고 그 다음 다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 끝에 똑같이 바늘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번 끝나기 전에 실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을 정리해 가서 하시면 예쁘게 됩니다. 반복하시면서 도안의 끝까지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의 6가닥을 사용했는데요. 평소에는 기둥은 2가닥을 사용하고요. 여기 채우는 것은 3가닥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도안이 크다면 4가닥, 6가닥 사용하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수틀이나 아니면 손수건을 수놓으실 때는 2가닥, 3가닥 이렇게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븐 필링 스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